전 세계 2,200여 명의 선교사를 파송한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총회 세계선교회, 즉 GMS가 돈 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기금을 관리하는 임원들과 이를 사용해야 하는 해외 선교사들 간의 갈등의 골이 깊어만 가고 있습니다. 조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여름 GMS 임원들이 선교사 안식년 여행기금을 담보로 미국에 10억 원가량의 부동산을 구입하면서 불거진 임원들과 선교사 간의 갈등. 이는 얼마 뒤 열린 이사회 총회에서 기금을 원상복귀하기로 결정하면서 봉합되는 듯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가을 열린 교단 정기총회에서도 GMS 조사처리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하면서 모든 의혹이 해결될 것으로 예상됐었습니다. 하지만 1년여가 지난 지금까지도 안식년 기금의 원상복귀도 위원회 구성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답답한 마음에 일부 선교사들은 임원들을 횡령 혐의로 고소하기에 이릅니다. 우선 안식년 여행기금으로 미국 부동산을 구입한 것 외에도 월문리 선교센터 내 기숙사인 바울관 건축에 15억 원가량을 썼다는 것입니다. 상호의료기금에서도 GMS와 관련이 없는 사회복지법인에 9억 원가량을 대여하거나 증여해 선교사들의 기금이 보건복지부와 화성시 등으로 넘어가게 됐다고 선교사들은 주장합니다. 선교사들의 동의 없이 화성시가 주관하는 복지법인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이건 잘못된 거다 이런 생각입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 임원 측은 정관 세칙에 따르면 퇴직금 이외에는 선교사들의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되며 기금의 목적과 연관된 곳에는 사용할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특히 각종 부동산 구입은 자산을 늘리기 위한 투자의 목적도 있고 사회복지법인은 선교사와 그 부모의 노후를 위한 요양기관으로 넓게 보면 의료기금의 목적에 맞게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젊은 선교사들이 왜 그거 투자했느냐고 말할지 몰라도 선교사들의 노후 문제는 심각해집니다. 때문에 선교사들이 자신들을 횡령 등으로 고소했지만 증거 불충분으로 최근 검찰에서 이 사건을 기각시켰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임원들을 고소한 선교사들은 검찰에 다시 고소할 뜻을 밝힌 상태입니다. 선교사 기금 관리에 제기된 의혹으로 선교사와 임원들은 서로를 고소하고 해임하며 상처를 줬지만 이를 해결해야 할 교단 총회는 조사 처리위 구성을 미루면서 갈등의 골은 더욱 깊어만 가고 있습니다. CBS 뉴스 조혜진입니다.